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들은 게임과 애니메이터를 생각하면 어떤 유튜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미친 퀄리티를 자랑하는 애니메이션과 그와는 반대로 심플한 자켓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유튜버 개양스님이에요. 개양스 채널은 개양스님, 피피님이 함께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은 커플이고 피피님이 컨텐츠를 기획 편집하고 개양스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부터 같이 키워나간 채널이라고 해요. 활동명인 개양스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당시에 시청자들에게 이모같이 친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아는 이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닉네임이고, 피피님의 경우엔 동물이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캐릭터를 펭귄으로 디자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닉네임을 피그펭귄을 줄여 피피로 짓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분은 과거에 한 번도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공부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개양스님이 원래 직업은 간호사이고 피피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밝혔어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구독자 8만 명 시절에 퇴사를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개양스님과 피피님은 직장을 다니다가 사정상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과 동시에 때마침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개양스님은 집에서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피님이 유튜브를 해보는 건 어때? 라며 유튜브를 권유하였고 그렇게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두 분은 처음부터 지금의 주 컨텐츠인 애니메이션 제작이 아니었고 처음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바일 공포게임을 주제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시청자는 고작 한 명에서 두 명 보는 것이 다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컨텐츠를 변경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당시 피피님과 같이 주로 했던 게임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주 컨텐츠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기획하여 생방송을 진행하였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최고 시청자 수가 40명 정도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혀 없었는데다가 일과 방송을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채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채널 운영을 중단한 채 각자 본업에 매진하던 어느 날, 피피님은 우연히 유튜버 상아리님의 어몽어스 빅맥송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애니메이션 채널을 만들어보자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개양스님과 피피님 둘 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걸려서 10초에서 30초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어몽어스 컵송이라는 패러디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이 컵송 패러디는 해외에서 꽤나 활성화된 밈이었기에 개양스 채널의 영상 또한 해외 시청자들에게 크게 노출되면서 몇십만,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이 완전 떡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개양스님과 피피님은 이후에도 어몽어스, 푸나펑, 파피플레이타임의 게임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현재 구독자 29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기업 유튜버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채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개양스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애니메이션들을 개양스님 혼자 제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양스 채널의 영상들은 모두 피피님이 기획한 것이고 개양스튜디오의 개양스님, 풀빵님, 해삼님, 매드덕님, 시금치캣님, 염작가님, 오렌지몬님이 모두 열심히 애니메이팅하여 일궈낸 결과라고 하네요. 개양스님은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인물로 단번에 가수 아이유님을 선정하였는데요. 평소 아이유님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만약 콜라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유님의 노래로 뮤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어요. 이와 다르게 피피님은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구독자 수 8,940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 개인 유튜버 중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님을 선정하였는데요.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미스터 비스트님과 애니메이션 관련된 대형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다고 밝혔어요. 개양스님은 평소에 꽃을 좋아해서 꽃놀이 가는 것을 취미생활로 즐겼었고, 피피님은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취미생활로 게임을 즐겼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일이 굉장히 바쁜 탓에 두 분 다 쉴 때에도 별다른 취미 없이 유튜브를 보며 트렌드를 분석한다고 밝혔어요. 예전에 개양스님이 게임 스트리밍을 하던 시절부터 봐온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사실 개양스님의 현재 캐릭터는 과거와 완전 바뀐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원래 개양스님의 캐릭터는 평범한 모습을 한 소녀였으나 채널 주제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기획한 만큼 현재의 캐릭터로 리뉴얼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개양스님과 피피님의 캐릭터는 실제 성격과 외모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디테일이 많으면 영상 제작이 번거롭고 힘들어져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어요. 개양스님과 피피님은 현재까지 여러가지 게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기에 그 게임들 안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캐릭터들을 다뤄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로 초창기 개양스 채널의 주 컨텐츠였던 어몽어스의 캐릭터들을 선정하였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두 분이 어몽어스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던 당시에 드로잉, 편집 실력이 한참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몽어스 캐릭터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캐릭터여서 비교적 꽤나 손쉽게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채널 초기부터 외국인 구독자가 많았던 개양스님의 채널은 현재도 국내 구독자가 20% 정도에 나머지 구독자들은 다양하고 많은 국가들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댓글에서 소통할 때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10가지 정도의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개양스님과 피피님은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정도는 좋아하지만 따뜻한 민트초코는 생각만 해도 속이 느글거려서 극도로 혐오합니다.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통조림 파인애플도 잘 먹지 않는 편이라 별로 먹고 싶진 않네요 라고 답하며 반민초파 파인애플 피자 브로파임을 당당히 밝혔어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분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